다음 2차 부등식에 해가 단 한 개만 존재한대. 그럼 우리 그림 그릴 수 있지. 자, 왼쪽에 있는 식은 분명히 아래로 볼록이거든. 이게 0보다 같거나 작다의 해가 단 하나가 존재한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딱 만나야 되지. 그럼 왼쪽에 있는 2차 식의 파멸식 D가 얼마면 되겠냐? 0. 0이면 되겠지, 그치? 간단한 문제야. 그래서 B제곱, K-8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이어야 된다. 그럼 K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16K고 요거 만나서 마이너스 20K, 그 다음 플러스 64. 64가 2의 6승이거든. 그럼 20을 만들어야 되니까 16 곱하기 4 하면 되겠네. 16 곱하기 4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K는 16 또는 4인데 모든 실수 K값의 합은 20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근까지 구할 필요가 없고 모든 실수 K값의 합이라고 했으면 여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그냥 바로 나온다고. 어차피 여기서 바로 구해도 관계없지. 답은 얼마다? 20이 되는 거지.